이렇게 다시 꼬불꼬불해지면은 그 농사가 어떻게 돼요? 아름답게 출발을 못해요. 농사가 제대로 열매를 맺는데 어려움을 겪어요. 그게 멍에를 같이 지라. 이 말은 두 마리의 소가 갈 때 같은 생각을 갖고 같은 목적을 놓고 똑같이 밸런스를 유지해서 가면은 오케이. 근데 한 마리가 삐끄덕 하고 돌아버리면 나 싫어. 나 안 해. 이 멍에 짊어지고 가는 거 안 해. 이래 버리면 그때부터 저쪽 소까지 어떻게 돼요? 가지 못해요. 한쪽 소가 삐뚤어지면 같이 가야 되는데 한쪽 소가 가지 못해요.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그렇다면 이 멍에를 같이 할 때 목적이 있어야 돼요.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 멍에를 같이 지라 이렇게 얘기해요. 복음 안에서 멍에를 같이 지면은 어떻게 돼요? 바디랑을 똑같이 갈면서 가는 두 소의 걸음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일상생활이 복음 안에서 한 마음으로 목적을 향해서 똑같이 가기 때문에 그 균형이 깨지거나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여기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복음에 함께 힘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총을 정말로 내 마음에 간직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뜻을 위해서 한 멍에를 같이 짊어지고 나가면 그 멍에가 힘들고 고통스러운 짐이 될지라도 항상 어떻게 해요? 서로가 의지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돼가지고 한 목적지로 가는데 흐트러짐 없이 바르게 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불효마음이 날 때 마음이 달라가지고 다툼과 시기가 일어날 때 항상 이 말을 기억하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같이 멍에를 짊어지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모든 일들이 같이 한뜻으로 나간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의 비결을 가르쳐줘요. 그것은 뭐냐면은 서로 도우라고 말씀을 해요. 그래서 오늘 본문 중에 3절을 보세요. 또 참으로 나와 멍에를 같이 앉아 내게 구하노니 복음에 나와 함께 힘쓰던 저 부녀들은 돕고 또한 클레멘트와 그 외의 나의 동역자들을 도우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도우라는 말이 두 번 나와요. 서로 도와야 되고 또한 동역자를 돕고 서로 도우면서 나갈 때 갈라지고 분열된 것이 하나로 엮어진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돕는다고 하는 의미는 무엇이죠? 넓은 눈으로 바라보면서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라 이 말이에요. 보통 사람들은 어때요? 상대방의 부족함을 끄집어내가지고 흉도 보고 그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 해요? 공격하는 나쁜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여기서 도우라는 말은 뭐죠? 큰 눈으로 바라볼 때 상대방의 허물과 단점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좋은 점을 어떻게 해요? 격려하면서 나가라. 이것이 도우라는 말이에요. 덕을 세워라 이런 말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하면은 아름답게 드려질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단점과 허물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바뀔 수 있을까? 이것을 서로가 고민하면서 협력하라. 이게 바로 뭐예요? 도우라고 하는 이야기로 오늘 말씀 속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왜 사도 바울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세요, 같은 마음을 품으세요, 서로 멍에를 같이 지세요,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세요, 왜 이렇게 하나가 되라고 강조하고 있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오늘 말씀 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 이름들이 생명책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생명책이 뭐예요? 저 하늘나라에 하나님께서 장부를 가지고 계시는 그 책을 생명책이라 그래요. 하나님을 믿고 천국에 들어갈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곳, 거기에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자들, 다시 말하면 생명책에 이름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서로가
한 마음을 품고 돕고 사랑하고 격려하고 멍에를 같이 짊어지면서 하나가 돼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의지하고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이 땅에 살다가 끝나는 것이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살다가 숨을 거두어도 천국에 들어가서 또 만나서 영원히 지내기 때문에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항상 한 마음으로 화목하게 지내면서 한 분 하나님을 위해서 아름답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지 않는 자하고는 서로가 다퉜다고 해도 그 사람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에서 만날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그러나 같이 믿는 사람, 믿음 안에서 사랑으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다시 하나님 안에서 만나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원수가 되거나 미움의 대상이 되거나 다툼과 인간관계가 깨지는 관계를 맺지 말라 이 말이에요. 반드시 회복을 하고 다시 만나는 곳에서 서로가 기쁨으로 만나 사랑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살아갈 때마다 종말론적인 사상을 가져야 돼요. 내가 주님 앞에 서는 날, 저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 서로 관계가 안 좋아서 미워하고 질투하다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이 나를 뭐라고 하실까? 이런 종말론적인 생각을 항상 가져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의로운 재판장이 누구라 그랬어요? 주님이 의로운 재판장이 되셔서 모든 사람들을 재판하실 텐데 그때 나를 어떻게 판결하실까를 두려워하라는 것이죠. 이렇게 종말론적인 인식을 갖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에서 사사로운 일 때문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다투고 편을 가르고 서로가 불편한 관계를 살아가면 안 된다고 말해요. 왜 그렇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자, 다시 만나서 영원히 주 안에서 살아야 할 믿음의 가족들이기 때문에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화목하게 살라고 사도 바울이 권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길어야 120년이에요. 이미 우리는 짧게는 20년을 살았고 길게는 100년을 살았어요. 우리의 삶이 화살같이 빠르게 지나가요. 그러나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영원한 세상은 끊이지 않는 forever, 영원한 세상. 그곳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어때요? 부끄럼 없이 살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믿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간다면 이 땅에서 서로가 격려하고 위로하며 주 안에서 하나가 되어 화목하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신령한 은혜의 복을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